충청 연출 맡은 작품입니다. 충격 촬영이지만 유쾌하지 않아서 끝까지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홍천기에서 하람 역할을 맡은 안효섭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아 가마를 타는 것 뿐입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는구나. 장자 입구가 동쪽은 하고 있지 않냐. 나에게 귀인이 과연 누구지? 네, 안녕하세요. 홍천기에서 홍천기 역할을 맡은 김유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냄새가 집게배인 걸로 보아 여정은 아닌 듯한데. 와, 맞습니다. 저 그림을 그리는 화공입니다. 홍천기라는 친구는요, 도성 안에 유일한 여성 화공이고요. 굉장히 성격이 당차고 또 지독한 운명의 굴레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나가는 그런 친구이고요.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화공입니다. 왜 그래? 관둘 사람처럼. 맞소. 아버지 약값을 다 모았습니다. 고로 이게 마지막 모작이란 말씀이죠. 그간의 일들은 약조하신 대로 꼭 함구하시고요. 눈이 진짜 예쁩니다. 물기 붉은 홍한석 같은. 처음 들어보네요, 그런 말. 이 은혜는 언제고 갚겠어. 내 낭자 이름을 기억하리라. 그런 말씀 아쉬워요. 선비님께서 먼저 저를 보내주셨습니다. 대봉 괴석. 이끼에 낀 괴석의 글입니다. 이를 보고 시 한 소절씩 써보아라. 대사에도 나오지만 수려한 용모, 그리고 시 서화에 능해 삼절이라 불리는 그림과 글을 좋아하는 한 나라의 대군이 이토록 수련한 용모에 이 정도 붓글씨 실력을 가진 게 어디 쉬운 줄 아나. 수려한 용모의 대군인 내가 글과 그림을 좋아해서 받는 오해라면 난 이 생활도 꽤 만족한다. 왕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용모의 세력의 주짐인가. 왕이 되기 위해선 극악무도한 어떠한 일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항상 의심도 많고 무예도 굉장히 추중한 그런 캐릭터입니다. 죽어서도 돌아오지 말라. 선사의 비명이겠다. 나는 왕실의 안위를 지키고 이 나라 백성을 연일했을 뿐이다. 됐고! 절대 풀어주지 마. 그때 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명했습니다. 내 눈은 못 속이니 절대 선을 넘지 말게나. 아, 저... 소신 눈이 어두워서 그만 무례를 쳐주는 거. 나 지경신이야! 강구해라! 일단은 저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글로만 보다가 선배님들이랑 같이 맞춰보니까 정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서 되게 즐거웠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함께 하는 배우분들,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함께 만나서 호흡을 맞춰봤는데요. 혼자서 이렇게 대본을 보던 것과는 달리 또 그림이 더 잘 그려졌던 것 같아요. 대본 읽을 때 너무 궁금했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대본 리딩을 하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긴장되지만 오늘 열심히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쟁쟁하신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귀가 많이 즐거웠고 또 앞으로는 눈이 또 많이 즐거울 것 같은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네, 화이팅! 네, 화이팅! 네, 가자! 화이팅! 좋습니다. 내 친구예요. 네, 시청자 여러분 드라마 홍천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고요.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홍천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응원해 주세요, 홍천기. 감사합니다.